이 노래는 제목이 참 깁니다. 네. Always difficult, always beautiful. 약간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 노래인데. 맞아요. 어떤 노래인가요? 네. 이거 얼디 얼뷰라고 제가 줄여봤는데요. 얼디 얼뷰. 네. 네.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든 일도 있지만 네네. 힘든 속에서 되게 아름다운 일도 있다. 약간 그런, 네, 그런 걸 담아봤어요. 그런 고난 속에 아름다움을 찾자라는 얘기. 네, 마냥 힘들지만은 않다. 네. 그런데 이 노래는 우석 씨의 솔로곡입니다. 네. 이 곡은 펜타곤의 키노 씨와 함께 만들었네요. 네. 일단 네. 제가 혼자 만들었으면 이런 곡 못 만들어요. 우리 키노가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곡이 나온 것 같고요. 네. 또 제가 상상하지 못한 걸 키노가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네, 하면서 되게 착착착 되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낸 것 같아요. 두 분의 케미스트리가 조화가 굉장히 좋은 거군요. 네, 굉장히 좋아요. 가사 하루 만에 썼어요. 아, 가사를 하루 만에요? 네, 한 10시간 잡고 썼어요. 네, 하루 만에 쓰신 가사 제가 한번 좀 읊어드릴게요. 네. 세상 만사 정답 없어 허송 세월 하루는 또 벌써 애매모호해 도르마무 반복의 연속. 네. 굉장히 철학적입니다. 네. 좋습니다. 얼디 얼뷰 또 조금만 듣고 가보도록 하죠.